이제는 콘택트 렌즈를 눈에 끼기만 하면 병까지도 진단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피를 뽑지 않고도 당뇨병을 알고 또 복잡한 검사를 하지 않고도 녹내장을 진단합니다. 김홍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싸움을 벌이는 두 남성. 콘택트 렌즈를 통해 상대방 얼굴이 원격으로 스마트폰에 전송됩니다. 이런 최첨단 콘택트 렌즈에 한 걸음 더 다가간 센서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렌즈 안의 센서와 안테나는 눈물 속 혈당 수치와 안압을 측정해 실시간 전송합니다. 렌즈를 끼는 것만으로 당뇨병과 녹내장 진단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렌즈에 넣어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한 센서와 안테나 재료. 콘택트 렌즈로 혈당을 측정하려는 기존의 시도는 착용감이 나쁘고 시야도 가리는 센서 탓에 실제 적용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센서는 기존의 센서와 달리 신축성이 있고 투명해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센서 기술은 바이오 센서 연구뿐 아니라 다양한 첨단 기기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콘택트 렌즈를 낀 상태에서 다양한 정보들, 예를 들어서 뭐 길을 찾는다든가, 그 다음 이 사람의 연락처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주는 그런 증강현실들 기기까지도 아마 언젠가는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적인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지에 게재됐습니다. KBS 뉴스 김홍입니다.